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의 백승혜 애널리스트 나오셨어요. 중국의 온라인 원격 의료 제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조금만 좀 가져가셔서 네. 예, 해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됐겠죠? 예. 네. 중국은 인터넷 병원이 있고 저 원격 진료도 하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먼저 좀 배워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원격 진료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도 굉장히 많이 이용자 수가 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원격 진료가 그냥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의사 개개인이랑 계약을 체결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국 2015년부터 중국 정부가 이제 인터넷 병원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네. 사실상 그 인터넷 병원이라는 게 중국의 대형 이제 오프라인 병원들이 모든 이제 의료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벼운 질병이나 뭐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초진만 네. 오프라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재진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병원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 병원에 온라인 서비스로?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의사하고 화상 채팅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화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앱상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인터넷 병원이라는 게 이제 그냥 말씀드린 오프라인 병원이 이제 자기 병원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도 네. 인터넷 병원에 해당이 되고 아니면 그냥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지방 정부 허가를 받아서 설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도 치면 병원 홈페이지에 의사 네. 선생님하고 채팅창 열어놓을 그렇죠. 수 있으면 네네네. 그냥 병원 홈페이지 치고 들어가면 되고 네네 맞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일일이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라고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어딘가에서 의사 이름 치면 바로 연결되는 거 네, 하면 맞습니다. 뭐 그렇게 네네. 하면 되는 거 네.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나 보죠?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더 싸요? 그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저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이 이제 뭐 동네 병원도 많고 예. 대형 병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지리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을 오기 위해서 네. 이제 내륙이나 이런 지방에서 뭐 기차를 열몇 시간 타고 스무 예. 시간 타고 와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진료하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네. 이제 저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진부터는 그렇게 한다. 네네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히려 병원 가기는 더 어려워졌을 테니 네네네, 맞습니다. 더 많이 썼겠네요. 그렇죠. 네네.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러면 이거는 이미 뭐 쓸 사람들은 다 써서 네. 코로나19 덕분에 새롭게 이런 원격 진료를 경험했네요. 와 좋은 세상이네요. 이런 반응은 아니었겠죠? 확실히 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제 플랫폼 이런 환경을 경험을 하게 된 거는 네. 이제 이용자 기반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올해 뭐 초에 중국의 코로나19가 피크를 찍었을 때만큼 이용자 수는 당연히 이제 뭐 좀 잠잠해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나 이제 소비자 입장이나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뭐 환경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인식이 많이 변하고 또 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거는 동네 병원이랑 바로 온라인 원격 진료를 하는 거니까 네네. 동네 병원이 피해를 보거나 뭐 수혜를 누가 보거나 하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 관련 회사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까? 최근에? 지금 어떤 회사가 있어요? 네. 지금 그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상장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알리건강이고 하나는 핑안 굿닥터, 뭐 핑안 헬스케어라고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알리건강, 네. 핑안 굿닥터, 네네네, 상장 회사들 이름이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기업 모두 2014년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알리건강 같은 경우 상장을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을 이제 온라인 의류 관련된 물류 추적하는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서 네. 뭐 우회 상장처럼 이제 2014년에 설립을 한 거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약간 정정을 할게요. 2014년에 네. 두 개 기업도 설립이 됐고 네. 핑안 굿닥터는 2018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네. 알리건강하고 핑안 굿닥터 말씀해 주신 김에 어떤 회사인지 좀 우리가 배울 겸. 일단 알리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기업 다 모두 뭐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알리 건강은 이제 잘 아실 수 있는 알리바바 중국의 네.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원래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하고 있던 의약품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따로 이제 분리시켜서 기업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매출액의 97% 이상이 다 의약품 전자상거래 매출입니다. 아, 중국은 약도 온라인으로 그냥 사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배달 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반 의약품, 처방 의약품 이런 구별도 우리처럼 없나요? 있는데. 예. 그래서 그 2018년부터 이제 처방약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허용이 됐고,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제 OTC라고 하는 일반 의약품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건강 보조제라든지 의료 기기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처방약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처방약은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으면 안 될 텐데. 그것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단 뭐 인터넷 병원으로 예를 들면은 인터넷 병원의 의사가 이제 전자 처방전을 내면은 네. 인터넷 병원에서 그 전자 처방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오케이를 하고 그게 이제 오케이가 되면 그 전자 처방전이 인터넷 병원에서 지정한 약국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약국에서 바로 약을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오. 네,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데 그게 다 온라인에서 해결이 되네요. 네네네네. 와, 소비자들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죠. 우리나라는 그게 왜 안 될까요? 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된다고 뭐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던 거 인터넷 쇼핑한다고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의약품 같은 경우 좀 민감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좀 뭐 하여튼 잘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구조 하에서 알리 건강의 사이트는 거기 가면 의약품, 뭐 영양제, 의료기기 그런 전문 쇼핑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처방약이 그쪽에서 배송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이겠네요, 여기는. 거의 이제 온라인 약국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물론 이제 다른 사업들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회사는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약국 가서 의약품을 안 사고 여기서 살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미래의 기업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뭐 그 전자상거래 중국 기업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뭐 얘네는 이제 알리건강이나 핑한 굿닥터 모두 아직 지금 적자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는 걸로 PSR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거의 지금 뭐 핑한이랑 알리건강 그리고 미국에 이제 2002년에 설립된 텔레닥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네. 그 이 세 개 기업이 모두 이제 거의 올해 연초로 너무 주가가 급등해서 PSR이 거의 다 14배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의 14배? 그렇죠. 이제 주가 대비 매출액 비율이 14배 이상씩 받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너무 오버슈팅한 구간이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핑한 굿닥터 여기는 어떤 구조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예요? 아, 예. 핑한 같은 경우는 알리건강처럼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의약품 전자상거래 매출이 한 57% 정도 되고요. 예.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체급 연령은 굉장히 고성장을 이 기업도 해왔고, 그거 외에 이제 핑한 굿닥터 같은 경우는, 이 원격 진료 매출이 굉장히 최근에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격 진료의 툴을 제공하는 모양이죠. 아까 제가 농담삼아 의사 선생님하고 화상 채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던 그 소프트웨어를.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원격 진료 부분이고. 네. 핑한 굿닥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업이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민영 보험사인 평안 보험 그룹, 평안 핑한 그룹의 이제 자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핑한 그룹에 가입돼 있는 이제 수많은 이제 보험 가입자들과 이제 서비스를 연계해서 뭐 지금 이렇게 이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그 중국의 이런 그 온라인 원격 진료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 핑한 굿닥터 뭐 알리건강도 조금 하고 있고 뭐 하우타이프나 뭐 춘이 뭐 텐센트 하고 있는 뭐 위닥터 사실 핑한 굿닥터보다 더 먼저 설립된 기업들이고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인덱스 자료 작성하기 전에는 이 기업들이 이제 핑안이 많이 이제 상장을 하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규모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얘네가 핑안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을까 네. 고민하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핑안이 사실 그런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 거의 이용자 수가 6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초기에 진출해서 시장 빨리 먹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 기업들보다 사실상 더 늦게 설립이 됐지만 이용자 수는 굉장히 빠르게 핑안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신기하네요. 네네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되게 그래서, 그거는 선점 효과가 꽤 많이 작용하는 비즈니스일 텐데. 네. 근데 이제 핑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제 원격 진료 부분에 아무래도 돈이 많은 민영 보험사가 이제 뒤에 있다 보니 굉장히 이제 돈을 빨리 투자를 네, 투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원격 진료 부분에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핑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외부 의료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그 인하우스 의료진이 있어요. 보험회사에 왜 의료진이 있어요? 아니 그 핑안 굿닥터 플랫폼이 채용한 인하우스 의료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터넷 원격 의료 네네네. 전문 의사를 네네네네. 아예 이 업체가 의사를 고용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의료진이 이제 인하우스에 이제 그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이런 의료 상담 진료를 대응을 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외부 의료진 같은 경우는 좀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에 그런 외부 의료진도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또 그쪽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원격 진료 전문 원격 진료만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구조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야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규제가 많아요, 그렇죠? 네. 중국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원격 진료가 이미 그 2019년부터 네. 건강보험 적용의 급여 적용도 되기 시작했고요. 올해 코로나 터지면서 올해부터는 처방약 비용도 그 보험 처리를 플랫폼상으로 할 수 있게 다 처음에는 원격 진료하면 그거는 다 자기 부담 보험은 안 해줘 하던 말든 맘대로는 하시되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빼놨나 봐요. 그러니까 네. 비보험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한 게 바로 작년부터고 네. 이제 처방약도 이제 올해부터 허용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오진의 가능성 뭐 이런 네. 거 가지고 걱정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네네네. 뭐 그거야 뭐 각 눈높이가 중국과 한국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라는 질문이 좀 무의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중국이 이런 게 빨리 퍼진 이유는 병원 가려면 하세월인 그런 지역이 워낙 많아서 그쵸, 네. 우리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니까 더 빨리 퍼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국의 의료 시장이 뭐 대강 짐작은 가는데 시골에서 병원 한번 가려면 며칠씩 가야 되는 그거 네. 말고 좀 다른 특징도 있어요? 약국들도 좀 잘 안 퍼져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흡수를 했죠. 네네네. 아무래도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큰 이런 지리적으로 넓은 국가들을 가보면 뭐 장 볼 때도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네. 그런 큰 국가들은. 뭐 중국도 유사하게 한국처럼 이제 상점들이 많긴 하지만 미국 대비해서 근데 이제 약국들이 뭐 그런 물론 온라인으로 사는 게 좀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다른 게 병원에서 약 처방이 되다 보니까 네. 전체 의약품 유통 시장의 77%가 다 병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받고 그냥 병원에서 네네네네. 약까지 받아간다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직 중국은 아직 분리가 안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의약품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병원 대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고 네. 또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더 온라인화는 빨라진. 네네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우리들이 평소에 돈 모아서 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많이 다치거나 큰 돈 드는 환자들이 생기면 그분한테 몰아주는 네. 그런 컨셉이잖아요. 네네네. 중국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면 네. 환자가 부담해야 될 거에 상당 부분을 중국 정부가 그냥 예산으로 부담해주는 그런 네네네.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전체 국가에서 나가는 그 헬스케어 지출 중에서 개인이 지출한 비중이 60%였고 2000년대만 해도 이제 정부가 지출한 비중이 한 뭐 18%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거를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 개혁이라는 거를 추진을 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전 국민 그 보험 제도를 하면서 네, 예. 현재는 이제 거의 14억 명 인구 중에 13.5억 명이 그 국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로 치면 건강보험. 네네네. 이제 그 말은 평소에 보험료 내고 우리처럼 나중에 병원 갈 일 있으면 혜택 받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 2018년 기준으로는 개인의 지출 부담이 60%에서 30%로 낮아졌고요. 반면 반대로 이제 정부 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에 18%에서 지금 현재 거의 30%까지 올라간 수준입니다. 네. 개인 부담은 30%로 줄었고 네. 정부 부담은 30%로 늘었고 네. 두 개 더하면 60인데 나머지 네. 40은 누가 내나요? 이제 사회나 민영 이제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로 치면 무슨 저 실손보험? 네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네요 꽤 많이. 네네네. 우리는 정부가 하는 건 아닌데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정부라고 생각하면 그 비율이 되겠군요. 네. 중국은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다 보니까 노령 인구도 제일 많죠. 네 맞습니다. 노령화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헬스케어나 의학이나 이런 게 앞으로 시장 커질 거라고 하던데. 네. 사실 뭐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도 많지만 노령 인구도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인도나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중국도 인구가 많고 인도도 인구가 많지만 중국의 노령 인구가 인도의 두 배고요. 65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와 중국과 네. 인도는 그럼 인구는 비등비등한데 중국이 좀 더 네, 많습니다만 네네네. 이 노령화 정도라 인구의 구조는 전혀 다르군요. 네네네. 인도 대비해서는 두 배 많고 미국 대비해서는 세 배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 2000년도에 이미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유엔 네. 기준으로 하면은 2025년에 고령 사회 진입하고 2035년에 초고령 사회를 진입할 정도로 굉장히 예. 선진국보다 빠르게 이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령화도 진행되고 있고 소득은 늘어날 테니까 소득이 네. 늘어나면 이제 같은 병원 가서 쓰더라도 좀 고급 치료 받으려고 하고 네네. 또 뭐 영양제 수요도 많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그런 쪽 투자가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떤 투자 의견이나 그런 건 어떻게 제시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당장에 이제 뭐 투자 의견이라 하면 뭐 저 지금 상장사 네. 알리건강과 핑한굿닥터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너무 오버슈팅했다고 보고 많이 있고요. 올랐어요? 네. 얼마나 올랐어요? 연초 또는 혹은 뭐 연초 이후로는 평안굿닥터가 9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알리건강 100% 넘게 상승했으니까 두 배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물론 이제 그 매출 성장률이나 이런 거를 다른 중국의 인터넷 상장사랑 비교를 해보면 네. 2019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 2021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이 그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52%로 전망이 되는데. 중국 다른 인터넷 피어는 한 29% 전망이 되거든요. 요 분야 의료 분야가 더 성장이 빠르다. 네, 훨씬 더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 부과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뭐 중국의 의료 시스템 뭐 이런 뭐 의료 수요가 너무 대도시에 몰리고 있고 뭐 의사도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정부도 이제 재정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중국의 헬스케어 의료 시스템 자체는 결국엔 정부가 이제 이거를 IT 기업에게 오픈하고 민간에게 오픈하고 뭐 또 외자에게 오픈해서 이거를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방향은 맞고 그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 의료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화 쪽을 정부가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격 진료 시장 특히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굉장히 뭐 10배 이상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런 온라인 헬스케어를 지원해주는 기업들이 네. 역할이 더 늘어나고 시장도 커지고 매출도 네네네. 더 커지고 네. 중국 정부의 방향도 그런 기업들이 좀 제발 서비스 좀 잘해서 만족시키세요라는 그쵸. 개념 네. 방향이에요? 네네네.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원하는 거고 아무리 그래, 이제 그래야 서비스 네. 받겠죠. 네. 그렇죠. 중앙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정부가 이제 뭐 미국처럼 이제 앞으로 더 늘려갈 여력도 크고 네.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중국은 국립 병원 비중이 거의 뭐 85%가 넘어서니까 네. 정부가 이거 다 의료 시장을 끌고 갈기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민간에게 이제 오픈하려고 하고. 온라인화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료도 내고 네. 뭐 소득에 따라서든 뭐에 따라서든 네, 네. 별도의 우리나라처럼 실손보험도 가입해서 네. 그렇게 써요? 병원 가면 네, 네 맞습니다. 우리랑 네. 똑같이 네. 자기 부담금 따로 있고 네. 그거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많은 차이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이런 알리건강, 핑안구닥터 이런 회사가 없죠. 법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라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이런 사업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이버, 한국에서 안 되니까 라인이 네. 네. 그러나 많이 올랐다. 네. 그게 투자에서 좀 유의를 해야 될. 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뭐 너무 연초 이후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고 근데 당장에 뭐 다음 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미스가 나면 네. 급락할 수도 있고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겠죠.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성장이 빠를 거로 예상은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빠른 성장을 보여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군요. 저라면 웬만하면 이거 이용할 것 같은데 이용 안 하고 그냥 계속 오프라인 병원 다니는 분들도 꽤 있었나 봐요. 그 의사랑 네. 직접 얼굴 대하고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왜냐면 이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 만성 질환자나 아니면 경증, 뭐 가벼운 질환에 네. 한해서 그것도 초진이 아니라 재진만 허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환자들은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 이 문제는 참 들어오면 여러 가지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네. 공교롭게도 이 나라도 대형 보험회사가 이 시장을 들어와서 네. 장악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는 이거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게 그거 결국 다 삼성생명이 그 시장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이런 질문인데 그게 왜 갑자기 보험회사가 가져갈까요? 그런데 네.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필요는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 전반과 또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네. 네. 그걸 인지하라니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겠습니까? 누구나 모를 때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백승혜 선임연구원이었고요. 백 연구원께서도 하나TV에 자주 출연하십니까? 아, 예. 최근에 좀 저 뭐 발간하고 있는 자료들 좀 온라인으로 많이 세미나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TV 오시면 또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승혜 연구원께서는 헬스케어 쪽이에요? 아니면 중국 인더스트리 전반에 대한? 전반을 다 보고 중국 있습니다. 쪽? 네. 중국 보니까 요즘 주가 많이 오르는 회사들 많더군요.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주가를 오히려 돌파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파는 뭐 많고요. 네. 연초 대비해서 뭐 두 배간 회사들 굉장히 많더군요. 많죠. 네. 뭐 배달 전문 회사들도 많이 올랐고. 네. 왜 올랐어요? 질문하는 저 뉘앙스를 보니까 못 샀다는 뉘앙스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 방금 배달앱 말씀하셨으니까 뭐 대표적인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플랫폼 말씀드리면 네. 사실 지금 그 메이투안 디엠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달 그 배달의 민족 그거하고 네, 비슷한 그거죠. 컨셉의 회사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중국 배달 앱 시장의 뭐 70-80%를 이미 다 점유 그 회사가 점유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이런 배달 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성장할 룸이 있다고 보니까 뭐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이러니까 잘 가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또 항생지수 편입되는 이슈도 있고 이래서 예. 또 유동성 측면에서 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또 많이 올랐고 네.
항생 지수 편입은 무슨 의미예요? 말 나온 김에 뭐 배워봅시다. 예를 들어 예. 이제 저희 뭐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인덱스 펀드들이 많이 추종하다 보니까 유동성 환경이 개선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메이투안 디엠핑도 그냥 홍콩에 상장되는 것보다 항생 지수라는 대형 지수에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네. 인덱스들이 추종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국 주식들도 잘 들여다볼게요. 네. 예. 중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밖에 나가서 투자해서 돈 벌어오는 게 네. 이게 국익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네. 투자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주식으로 20% 먹나 뭐 네. 카카오 네이버로 뭐 30% 먹나 혹은 미국 주식으로 뭐 20% 먹나 비슷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괜히 나가서 하면 세금이나 더 내지 있는데 네. 이게 나라의 차원 국익의 차원 외화의 유출입 차원에서 보면 네이버나 삼성전자 주식으로 이게 투자해서 먹는 건 우리 국민들끼리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네.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게 뭐 별로 네. 아무 의미 없는 가족들끼리 부루마블 게임 하는 거고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된다고 하더군요. 네. 도움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중국의 다른 업종도 한번 또 다음번에 모셔서 네. 이런 거 저런 거 좀 배울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은 사회를 또 같이 배워야 투자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하나금융투자의 백승혜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